안녕하세요. 모바일 포켓몬 매거진의 포마입니다. 와, 지금 오늘 이 영상 녹화를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오늘은 1회 이 잘생긴 단무지 같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주행성 관련 테스트 영상을 좀 올려볼 겁니다. 테스트라고 하긴 좀 뭐하네요. 이게 저 혼자 타면서 저의 감상을 조금 전달해 드릴 거예요. 원래는 제가 이런 걸 혼자 했어요. 혼자 그냥 타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로 제가 평소에 이제 시청자분들을 상대로 마치 방송을 한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원래도 하던 거니까 좀 이제 영상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영단부터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. 영단이 모터를 끈 상태입니다. 자, 이끈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좀 힘들어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달릴 때를 기준으로 이 기어비가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처음 밟을 때좀 힘든데 어쨌든 밟기 시작하면은 뭐 괜찮습니다. 밟기 시작하면은 편안한 정도고 기본적으로 달렸을 때 내가 대략 17km 정도로 유지가 되더라고요. 제가 지금 타봤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그리고 이 계기판이 좋은 게 GPS랑 속도가 진짜 잘 맞아요. 그래서 GPS 속도가 실제 17km면 이 디스플레이도 거의 17km 맞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거 안 보고 사실 얘만 봐도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을 정도로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아요. 지금 영단에서 19km, 얘는 18km 이렇게 뜨죠. 근데 이 정도가 내가 그냥 다리 그렇게 힘 크게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밟아줬을 때 유지가 되는 속도예요. 근데 이건 평지 기준, 평지 기준 이 정도 속도가 난다. 모터를 키지 않고 이 정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숨은 차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면서 타기 때문에 숨이 훨씬 더 많이 차다는 거, 그건 좀 감안을 해주세요. 정리하자면 모터를 끈 상태에서 유지하기 편한 속도는 약 5km에서 20km 초반대 정도까지 개개인별로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바로 일단 테스트를 해보죠. 얘 같은 경우에는 1단으로 하나, 0단으로 하나 속도 차이는 거의 안 나요. 속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힘을 덜 줘도 된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나 전기가 막날 밀어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바람이구나 이런 느낌? 뒤에서 약간 되게 바람이 날 밀어주나 하는 정도의 느낌 정도가 이제 1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2단으로 올려볼게요. 2단으로 올리면 벌써 내가 발을 천천히 돌려도 이거 혼자 나가려고 하는 게 약간 느껴져요. 약간 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모터가 혼자서 붕, 붕, 붕. 이게 지금 여기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.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2단이고요. 그래서 발을 조금만 빨리 돌려주면 바로 모터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GPS 기준은 한 20km 초중반 정도의 속도를 이 모터가 유지하려고 해요. 그래서 내가 발을 그 모터 힘 따라서 그냥 살살 굴려주기만 하면 20km 초반에서 중반을 그냥 가볍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. 좀힘더 준다. 이러면 이제 얘가 더 이상 서포팅이 없어요. 한 3km 넘어가면 거의 서포팅이 없는 느낌? 2단에서? 그런 느낌입니다. 마지막 3단. 올려볼게요. 3단으로 하면 내가 발을 돌리는데 내 발보다 훨씬 빨리 이 모터가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속도계도 보시면 28km, 29km, 20km 후반대까지 속도가 올라가죠. 지금도 거의 다리에 힘을 안 주고 그냥 얘가 모터가 가는 대로, 모터가 돌아가는 대로, 제 다리가 약간 서포팅을 하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. 속도계 보시면 25km. 딱이 정도가 3단입니다. 이게 실제로, 3단은 얘네가 말하기를 오르막길 모드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, 육교 같은 데 올라갈 때 써라. 이렇게 돼 있고, 실제로 솔직히 3단을 평지에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. 르헤 주행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,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